앞으로 인천 송도에 생길 KTX 노선 두개 빠르게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인천에서 판교. 인천에서 강릉까지 오갈 수 있는 경강선 정차역이 송도에 생깁니다. 특히 인천과 강릉을 잇는 경강선의 일부 구간인 월판선이 송도역의 정차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월곶과 성남 판교까지 연결하는 월판선은 인천 송도나 시흥에서도 국내 우수한 IT 기업이 즐기한 판교까지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월판선은 판교를 넘어 강원도 강릉과도 연결됩니다. 월판선과 연결되는 경강선은 인천 송도역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곡선 전철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월곶 판교 구간과 여주 서원주 구간 공사가 끝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KTX임을 타고 1시간 5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개통 시점은 경강선 월곶 판교 구간은 2027년 1월 개통 예정이며 여주 서원주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발 KTX 개통입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해 화성고속연결선에서 경부고속선과 합류됩니다. 어천역과 경부고속선 사이에 직결선을 부설하는 것이 핵심으로 완공개통되면 송도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20분, 목포역까지는 2시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천발 KTX 개통 시점은 오는 2025년입니다. KTX 불모지였던 인천에 향후 5년 안에 두 개 노선이 개통되는 셈입니다. 인천에서는 송도역과 함께 인천역까지 정차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판선 이음열차와 인천발 KTX 기점 역시 인천역에서 출발하도록 변경한다면 접근성 개선과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천시가 관련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기점 변경 여부와 가능성 등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